오는 8월 4일 한인 문화의 날 행사를 빛낼 클래식 부문의 경연이 지난 9일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쿨에서 있었습니다. 7세부터 23세까지 바이올린과 플루트, 트럼펫, 앙상블, 피아노 부문에 20개의 기인 및 팀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자랑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박혜정과 이종은, 이사랑, 원호연 그리고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로빈이 자리해 참가자 모두에게 일일이 장점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클래식 부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 중 3명의 입상자에게는 한인의 날 행사 당일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됩니다. 아이들이 물론 정확하게 연주를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정확함보다는 떨리고 이런 무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옴으로써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아이들이 우리가 격려한 의미로써 이 코그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상자는 오디션 당일 선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인 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클래식 부문 입상자들의 연주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K-POP 오디션의 입상자들의 공연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